어느 마을에 강아지 나글수를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밥용 햄 맛집 수수퍼예요. 우리 김밥용 햄으로 김밥 사면 마약 김밥이에요. 아 짜증나 진짜. 수아구나. 엄마. 수야. 엄마가 내 캐리어에다가 스티커 붙였지? 이거 요즘 유행이야 붙이는 게. 아 그럼 이쁜 걸 좀 붙여주든가. 아 배달 스티커를 붙이면 어떡해. 아니 뭐 중국집에 이게 치킨집에 이게 뭐야. 오뚜기는 먹어. 집에 이런 스티커밖에 없으니까 그렇지. 엄마 나도 이거 끌고 내 친구들 방콕 여행 간다는데 거기 따라갈 거야. 보내줘. 네가 무슨 방콕을 가? 아, 나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야. 엄마가 2박 3일 티켓이니까 저랑 갔다 와. 엄마 사랑해. 나 빨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침 싸고 있을게. 어? 엄마! 이 문을 왜 잠궈? 가긴 어디야? 방콕이 어디라고? 네가 거기서 방콕해. 수엄마 아우 더워. 아우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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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아우 더워. 수엄마 나 에어컨 좀 세대 갈게. 그냥 갈게. 아 엄마 빨리 방문 열어줘. 열어줘. 아니, 일로 나오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. 수엄마. 아이고 연기 엄마 코너의 주인공인 연기 엄마 올시다. 아 왔어? 수도 있었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 못한다. 또 우리 수 흉 보러 온 거야? 뭔 소리야? 우리 수는 귀티가 잘잘 흘러. 얘는 봐봐 그냥 침이 질질 흘러. 잘한다 연기. 왜 온 거야 왜? 뭘 왜 와? 그냥 우리 저기 전국노래자랑 나갈 거 연습이 나으러 왔지. 그놈의 전국노래자랑 도대체 언제나 하는 거야 도대체. 전국노래자랑 하자고 한 소절씩 할 테니까 들어와. 알았어? 알았어. 빨간 망 궁금해하니 왜 안 들어와? 야 얘 왜 안 들어와? 왜 안 들어와?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장난질을 쳐 노래해 자꾸. 네가 안 들어왔잖아. 내가 궁금해하니. 어떻게 들어가 거기서? 캐캐캐 캔디샵 이러고 들어와야지. 뭐? 아니 이거 들어왔잖아.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해봐. 빠송으로 가자고. 이번엔 진짜 들어와. 알았어. 원 투 쓰리 오 싱글레이 오 싱글레이 오 싱글레이 오 싱글레이 오 싱글레이 오 싱글레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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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꼴찌야. 요렇게 들어와야지. 이렇게 이러고 왜 안 들어왔어? 왜? 너 아주 인성이 글러먹었어. 너. 어?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? 너 인성이 글렀다고. 네가 지금 나한테 인성 얘기를 해? 네 인성이 더 글러먹었지. 여러분 엊그저께 회의할 때 너 이거 내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찍어왔지. 얘가 어 아니 저녁에 지 혼자 밥을 시켜 먹더라고. 이거 실화입니다. 이거 몰래 찍은 거예요? 내가 니들 것까지 사줘야 돼? 어이구야 이거 너무 막막한 세상이다. 왜 이렇게 날 싫어해? 그러니까 후배들도 널 싫어하는 거야 알아? 맞아. 내가 연습실에 후배들 주려고 어? 집에 좀 옷 많아갖고 후배들 입으라고 갖고 왔는데 왜 네가 입어 그거를? 어? 아니 생각해봐. 후배들이 그지야? 어? 네가 입던 옷을 막 입어야 되는 그지냐고 후배가. 너 입었으니까 그지네? 뭐 그런 논리라면 난 그지지. 하지만 난 행복해.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있었어.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들. 영어를 아예 못해 이 똥멍청이는.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하면 되지. 영어를 아예 못해가지고 어? 예전에 정말로 이건 싫어한데 스타벅스를 어? 스타벅크라고 읽고 영국식 발음하냐. 뭐가 영국식 발음이야. 그때 K가 붙으면 크가 들어가는 거지.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호텔에서 수영이 하고 싶었나 봐. 스위밍이잖아 수영이. 그걸 몰랐던 거야. 저 카운터에 가서 Where is 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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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가 웬 말이니. 어프 어프래. 어프 어프 그만해. 나 결혼 못해 그럼. 왜 악기를 막아.
너 그리고 잘 나가는 애들한테 살살 기고. 어? 예? 너 저번에 연습실에서 너 노래 부르다가 박나래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바로 노래 끊던데. 그 원래 비욘세 이렇게 끊는 것처럼 끊는 부분이었어. 그리고 너 양세형이랑 박나래가 연습실에 덥다니까 에어컨 날개를 이렇게 내려주더라고 걔네 쪽으로. 너 후배들이 덥다 할 땐 뭐라 그랬어? 버티라고. 버티라고. 어? 이 더위를 즐기라 그랬어. 너 왜 잘 나가는 애들한테만 그래? 그냥 나도 스타 옆에서 그냥 붙어 있어서 스타가 되고 싶었어. 너 스타 되고 싶으면 1박 2일 이런 데 나가. 1박 2일 못 나가 난. 왜 못 나가? 외박이 안 돼. 삼촌한테 혼나 외박 가면. 그럼 네가 스타 되고 싶으면 너도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나가. 나 그 골목 식당 못 나가. 거기 왜 못 나가? 옛날에 골목에서 삥 뜯겼어. 드라마 있어. 그게 아니잖아. 그 골목이 아니잖아 이 멍충아. 너 스타 되고 싶으면 너 복면가왕에 한번 나가봐.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. 얼마 전에 이슈도 안 되고. 아무튼 싸우지 말고 우리 그 호흡을 관객분들한테 보여주자고. 네, 알았어. 오. 하나 둘 아이 너 그랬어. 가족 오락가락반 MC 최정민입니다. 자 오늘은 형제 세 분을 모시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자신 있습니까?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. 네 좋습니다. 세 분 자리 함께 해주시죠. 네. 아 정말 처음 시작부터 아주 네. 자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 이름은 살라.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. 내 이름은 살라. 영국에서 7년 동안 유학했습니다. 내 이름은 박살라. 아 유학을 갔다 오셨군요. 예. 자 다음 분이요. 아니. 제 자리에서 해주시면 돼요. 나오실 필요 없고. 여기서. 네. 아, 예. 도실한 엉덩이. 어? 볼록볼록 나온배. 초조증 고민한 뱅구라고. 아, 뱅구씨. 뱅구. 네. 자, 마지막 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꽝. 예? 꽝. 권이요? 또, 못 알았네, 또! 박꽝! 박꽁 모든 걸 다 박꽁 뱅뱅뱅 뱅구야 입장 박꽁 생각을 해. 혹시 뭐 살라 씨는 뭐 노래 없습니까? 살라를 했다. 자 오늘 세 분 퀴즈 정말 잘 풀 수 있죠? 좋습니다. 자 오늘 퀴즈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 한 번의 지인 찬스가 있고요. 퀴즈를 맞히시면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드립니다. 집중이야! 네, 첫 번째 퀴즈는 인물 퀴즈입니다. 이 사람은 요즘 대세 아이돌 그룹의 멤버죠. 송대관! 아닙니다. 네 글자예요, 네 글자. 송대관이! 아니, 아닙니다. 뒤에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요. 송대관 씨. 아닙니다. 자, 워너원의 멤버로 유명한 노래도 있죠? 오늘 밤. 그렇죠. 주인공. 예. 나야나. 그렇죠. 나야나. 자,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요? 나야나.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나야나가 누구냐고요? 도실한 엉덩이 볼록볼록 나온배. 초절적 고민한 뱅구라고.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. 또 못 알았네 또. 뱅구. 초절적 고민한 뱅구. 네 살라씨. 강다니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자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거든요. 예, 자 세 분 큰 목소리로 자 이구동성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자 뭐여 봐.
이구동성이 뭐요? 원래 그 298 아니요? 아 이렇게 모른다. 성이 이구고 이름이 동성 아니야? 배동성처럼. 이런 구동성이 두 명이니까 이구동성. 자 정답은요? 구동성 두 명. 아닙니다. 정답은 강다니엘이었습니다. 강다니엘. 아 늦었어요. 근데 그 세 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락가락 하시게 된 거예요? 그때가 그 5년 전이었습니다. Though we gotta say goodbye. 아. 저희 셋이서 논두렁을 걷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깡패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. 어이, 뭘 꺼라보노? 아! 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, 내 기억은 달라. 왜? 3년 전인가? Though we gotta say goodbye. 우리가 학교 뒷골목 오는데 아니 깡패를 만난 거요. 어이, 뭐 꽝인지 까투리인지 늘러 와봐라. 화가 나는 나는 이 깡패를 어! 그래갖고 그러자 깡패가 화가 나서 날 치려는 순간 아유 내 기억은 여기까지. 2년 전이었던가? 아! 아! 내 기억은 여기까지. 들어가시오. 자 이제 마지막 스피드 퀴즈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자 스피드 퀴즈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. 세 분 중에 한 분 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? 이건 우리 꽁이가 할 수 있습니다. 아 꽁 씨가요? 꽁이는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. 저 혹시 꽁 씨를 위해서 두 분 혹시 뭐 응원 같은 거? 응. 어? 우리가 여기 뭐 가만히 어 왔을 사슈? 예? 어 이 큰 무대. 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무대가 있슈. 어? 나오슈! 어?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하신가 본데? 어? 어? 이거 뭡니까? 와 Come and get it. 보여줬쇼. 아니 뭘 하셨다고 거리시는 거예요? 내가 아, 준비한 무대 이거요. 그러니 꽁 차려. 이. 달라 씨 혹시 뭐 준비한 거 없습니까? 비트박스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오. 박꽁 제일 잘 나가. 꽁 제일 잘 나가. 분다 빠빠빠 뜻다 떴다 한다 뜻대 분다 빠빠빠. 우리 박광 씨 상당히 부담이 엄청 되시겠어요. 자 박광 씨 잘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하겠슈. 뭐 하는 거야? 못하겠슈. 아니 응원을 받고 못하시면 어떡합니까? 못하겠슈. 아 이거 문제를 누가 내요 그러면? 저 지인찬스 쓰겠습니다. 지인찬스를 네. 여기서 쓰시네요. 우리 이장님! 자, 이장님! 이장님이요! 본인 소개해 주시죠. 예. 나 마을 이장 김용명이요? 스피드 퀴즈를 내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! 문제 시작합니다. 문제는 진열이 아버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손에 놓지 않았던 거. 리지. 그렇지. 정답입니다.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. 종로당에서 할아버지 하는끼리 아주 치고받고 난리 났어. 이거 뭐시오? 배틀그라운드. 와, 정답입니다.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. 네가 가라 하와이.
주워. 정답입니다. 그렇죠.